그 네. 많은 분은 아니지만 어르신들께서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했던 것도 이렇게 세심하게 짚어주시고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주 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다. 슬쩍 지나갔는데 우리 안내하시는 분께서 저 이야기 하시니까 제가 이게 김삿갓의 신입니다. 김삿갓. 김삿갓의 신인데 이거를 이런 어떤 시인의 감성을 좀 지금 학생들한테 어떻게 좀 전달을 할까? 나는 이렇게 정말 좋은 대응을 좀 전달을 하고 싶은데 잘 전달이 안 돼요. 잘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우리 그 역사를 역사의 중요한 분들 뭔가 이렇게 하나의 업적을 남기시고 이끌어 오신 분들의 생각에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 기본적인 그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어떤 정감을 가진 사람들이었던가 하는 걸 상징적으로는 이런 것이 나타내준다고 해서 내가 아주 애착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건 뭐 비례 편편 삼월적 나비적 날아오는 것은 조각조각 춘삼월 나비요. 닮을 밟고 답사할 때 답 밟고 가 밟고 가니 소리 소리 오뉴월에 이게 뭡니까? 오뉴월에 개구리라 이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딱 옵니까 이게 뭐다 이게 날아오는 거는 춘삼월에 나비요 밟고 가니 오뉴월에 개구리다 뭐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 꽃잎을 밟고 가고 날아오는 게 꽃잎이고 밟고 가는 게 푸른 3월에는 나비가 날고 6월에는 개구리 소리가 많이 들린다 각자 다 한번 해볼까요? 한번 우리 수업시간 비슷하게 각각 다 한번 또 다른 해석 뭐 이런 문서가 발견됐다 하면 다 이런 와서 크게 무언가 한번 둘러보지 않습니다. 어떤 이게 뒷배경하고 약간 관련이 있습니다. 뒷배경. 눈 올 때 걸어가면서 아 그러니까 눈이 펄펄 날리는 게 나비처럼 이렇게 막 많은 나비들이 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 다음에 발을 이렇게 눈을 밟고 갈 때 뽀뽀뽀 소리 나잖아요. 그게 개구리 소리. 선생님 100점. 오늘 저녁 맛있는 거 드십시오. 아주 그림에 갔다. 완벽하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김삿갓의 마음이 김 선생님 마음하고 100% 일치한 거죠. 펄펄 날아오는 거는 춘삼월의 나비. 내가 걸어가니까 발 밑에서는 뽀드득뽀드득 오뉴월의 개구리 소리가 나. 근데 이 사람 어디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계절은 춘삼월이냐 오뉴월이냐? 겨울이. 네? 한겨울이죠. 한겨울. 한겨울에 있으면서 추워 죽겠는데 춘삼월의 나비를 같이 생각을 하고. 멋있어요. 오뉴월에 개구리도 내 옆에 내 발 밑에 있다고 느끼면서 사는 거죠. 느끼면서 한 계절에 있는데 내 계절을 내가 같이 향수를 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 멋진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라는 거지. 이게 단지 그냥 시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분만 이렇게 했어요. 이 효곡은 어떻고 정약용은 어떻고 서유곡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일상생활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끌고 온 나라라는 끌고 온 역사라는 한 계절에 있으면서 그러면 하루만 그랬어 1년 365일 하루를 살아도
365일을 다 이렇게 같이 있는 거예요. 조금 더 확장시키면, 조금 더 확장시키면 내가 우리나라에 뭐 어? 서울에 마포에 여기 살지만 글로벌한 시각을 가지고 세계 전체를 다 아우르는 듯한 시각을 가지고 있어. 시간도 내가 뭐 1900몇 년, 2000몇 년 요 시점에 살고 있지만 1000년, 2000년, 100년, 200년 전에 사람들의 마음도 다 내 마음 안에 이렇게 축적되어 있고 다 아우르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이런 시가 나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거죠. 야, 봐라. 니들이 지금 우리 저 이 역사를 끌고 온 사람들의 마음이 이런 사람들이었다. 이런 자기 지금 추워서 막 보들보들 떨고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그거를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그런 심성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그 한 꼭지, 한 실마리를 여기서 발견을 하는 거죠. 그런 마인드 위에서 뭔가 만들어낸 역사라는 거고, 목적이라는 거고. 이게 참 의미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간단한 게 뭐 글자가 어렵고 이런 것도 아닌데, 좀 뭐, 야인이지 않습니까? 야인, 김상팔 씨라는 사람이 뭐, 할아버지 저거에 대한 그 글을 이렇게 쓴 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가지고서 한 평생 사카스를 이렇게 했다는 그런 것도 사실 그 아주 특이한 일이죠. 특이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저걸 보면 우리는 그런 부끄러움을 이렇게 갖고 있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본적으로 들어가자면 식약동원이라고 뭡니까? 음식과 의약은 근원이 같다. 우리는 먹는 것하고 약하고를 그렇게 구분하지 않았어요. 밥 잘 먹는 게 보약이다. 밥이 보약이다. 이게 보면은 보양지하고 정조지, 인재지, 우리 인재지, 보양지, 이게 음식이 정조지거든요. 앞에 한번 하셨죠? 우리 정경기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우리 세 개가 이제 하나의 식약동원 자매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좀 친하게 얘기합시다. 내용도 많이 같이 공통적인 게 많아요. 그리고 서유구 선생 자체가 뭐 여기 나오면은 요 얘기는 인재지에 뭐하고 참조해라. 요거는 여기 있는 거 요거 참조해라.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음식, 의료뿐만 아니라 전어지는 뭐냐면은 가축, 물고기, 새, 소위 이제 육류가 다 들어있네. 육류, 물고기부터 음식도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있어. 올리지는 곡식이니까 당연히 음식. 관유지는 채소. 만화지도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나무 열매, 채소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16개 중에 지금 이건 몇 개입니까? 7개. 훨씬 더 관련이 많아요. 관련이. 그래서 지금 식약동원 얘기하면 이렇게 막 연결돼요. 이렇게. 막 연결돼요. 굳이 또 저기 하려고는 아까 김사카스 겨울에 살지만 다른 것하고 다 연결되듯이 이거는 우리 지금 어떤 전공이나 이런 걸 가지고 보면은 이만경제지는 아무도 이해를 못 합니다. 여기 음악도 나오고 수학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서로 연결을 시켜가면서. 과연 이 정도의 이 생각을 이렇게 이 하나의 지식을 통일적으로 이해하는 것의 효용이 앞으로 점점 커지지 않을까. 한 지식 내가 아는 건 요런 것도 아는 게 아니라 다 어우러져서 꼬리에 꼬리를 묶고 크게 하나의 인간과 세계, 인간과 우주를 하나로 이렇게 보는 그런 지식이 점점점 가치가 있고 쓸모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런 거를 이원경제지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예를 들어 지금 몇 가지만 꼽아봤습니다. 몇 가지만.
거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막 써놨어요. 원문이 있는 대로. 감. 감 얘기하면은 감에는 일곱 가지 훌륭한 게 있다. 일곱 가지 뛰어난 게 있다. 우리가 뭐 절세 미인이다 할 때 이 절이라는 거는 뭐 무슨 칠절, 송도 삼절 이러면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황진이 뭐 무슨 폭포 이렇게 삼절 이게 뛰어나다는 얘기인데 감나무에 일곱 가지 뛰어난 게 있다고. 감에 이렇게 이제 지식을 만들어가는 거야. 지식을. 감에는 무슨 성분이 들어갔고 무슨 비타민이 뭐가 들어갔고 이런 얘기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말로 인간 생활 전반적으로 얘기해서 감나무가 이거 오래 간다고 그러네요. 시골에 이렇게 우리 시골에 정취 얘기하면 우리 감나무를 얘기하잖아요. 자, 뭐 지금 가을에 딱 그거네요. 지금 감나무가 이제 다 따고 홍지 다 따고 새 먹이로 지금 한두 개 남겨둔다. 감나무 잎이 엄청 또 잘 보면 빨갛게 이렇게 잘 드는 거 보면 아주 예쁘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아마 아 여기 있네. 일곱 번째 단풍등잎이 볼만하다. 이게 별로 우리가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지 했는데 이게 지금 일곱 가지 뛰어난 것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상력가완 설이 맞은 이파리가 완성할 만하다. 음미할 만하다. 감나무 잎사귀가 뭐 요즘에 지금 실용적으로 의미 그걸로 봐서 무슨 의미 누가 즉 걷더나 보겠어요 이게. 근데 그런 걸 빠지지 않고 써놨습니다. 감나무 오래 가고 다음 여름에 감나무 저게 그늘이 아주 좋다는 거죠. 여름에 감나무 그늘이 좋다. 새 둥지가 없대요. 뭐 이런 것도 새롭게 알 수 있는. 감나무에는 새 둥지를 잘 이렇게 잘 만들지 않는다고. 또 벌레가 많이 끼지 않는다. 단풍년 잎이 볼만하다. 열매가 좋다. 감은 우리 설탕이 나오기 전에 꿀 말고는 단 거에 1등입니다. 꿀 빼고 어디 뭘 가지고 저장해서 먹겠어요? 홍시밖에 없습니다. 홍시. 그래서 홍시에 대한 시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입니다. 유자가 아니어도 내가 품어가서 우리 어머니 드릴 생각은 했는데 품어가서 반길 리 없을세 그걸로 설로하노라 이런 이야기도 있듯이 감은 우리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감이 그럼 약에는 어떻게 쓰이나? 완상만 하고 말 거냐? 저희 어릴 때도 어머니가 이 감을 삭혀가지고 시장에 많이 팔았거든요. 삭히면은 반지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떫은 감을 반지에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온돌에 넣고 이불로 이렇게 감을 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나 이틀이나 이렇게 두면 삭히게 돼서 저게 감이 그 사절에 벌레가 없는 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제가 그 감고향에서 크기 때문에 잘 아는데 그거 요새 농약을 많이 쳐주거든요. 농약 안 쳐주면 감이 거의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농약을 많이 쳐요. 근데 저기 이제 벌레가 없는 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는 네, 뭐 이런 거는 확장하기가 예, 조금 그렇긴 합니다. 예. 감이 뭐 예. 그리고 새둥지 그러니까 제가 좀 하는데 사실은 새둥지 있거든요. 예. 저도 봤어요. 예. 이거 절대적인 이야기로 하지 마시고 예. 이분의 어떤 예. 이런 의도를 전체적으로 좀 우리가 의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떨어진 잎이 기름지고 크다 이런 얘기까지. 제가 이거 조금 더 들어가서 단맛을 내는 것 중에 전통적으로 가장 저기 한 게 두 가지가 참외하고 감이다. 이걸 어디 나오는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이렇게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보았는데 감, 참외. 아까 우리 그 몸통 안에서 뜨거운 것, 차가운 것 이런 게 있으면 뜨거운 것이 막 몰려 있으면 반대쪽에 막 몰리거든요. 그게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보다 이 참외를 이렇게 먼저 한번 보면은 참외가 아주 단맛이 많잖아요. 참외 첨매라고 해요. 달 첨자를 써서 첨과라고 합니다. 한자로 첨밀밀 할 때 그 첨 달 첨자인데 근데 아주 그 여기
처음에 그 한의학의 생각에도 좀 재밌는 과일이에요. 다른 것이 그렇게 강한데 바로 그 같은 구역에 꼭지가 쓴 맛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쓸 정도 아니라 이거는 먹으면 토합니다. 약해. 네. 이야기했듯이 요 과채가 참외 꼭지 여기다가 과채산이라고 이름 붙이면은 과채산이 토하는 약이에요. 뭘 잘못 먹었을 때 토하는 약. 근데 재밌죠? 당도는 포도보다도 더 달아요. 당거의 챔피언이 바로 옆에 감탄 버터라고 당것에 만드는 우리 세표지 맨 앞에 감 단맛을 맨 끝에 쓴맛을 느끼세요. 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극단적인 것이 여기에 한꺼번에 같이 있다는 이 놀라운 일이죠.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아 이것도 단맛인데 감도 감꼭지는 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예요. 당연히 뭔가의 호기심을 가지고 생각하면은 유추할 수 있는 얘기죠. 그래서 감꼭지도 찾아보니까 있어요. 시 감시자의 꼭지 감시 시체 말은 좀 이상하지만 감꼭지를 가지고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야 얘는 지금 이렇게 해서 단맛을 가지고 반대 쓴맛을 가지고 토하는 약인데 그럼 감은 감꼭지를 가지고 뭘 하지? 아 참외는 덩굴로 바닥을 기르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은 뭐야? 위로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밑에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은 위에 달려있어. 얘가 가야 될 방향은? 누가 뭐 감 밑에서 입벌리 맞았다고 하는 거를 기다리는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감의 꼭지는 내려가는 저기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찾아보니까 강꼭지 용도 뭐 이렇게 산림 경제라는데 공급 이런다는데 이랬다니까 어디에 썼냐니까 해역이라고 해서 땅꼭지를 포함해서 뭔가 자꾸 이렇게 구역질 올라오는 것 이거를 내려주는 역할을 하네요. 또 이거는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이렇게 바깥으로 토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자꾸 이렇게 몸에서 땅꼭지나 뭐에 자꾸 올라오는 거를 신물이나 이런 올라오는 걸 쫙 갈아치는 내려오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거를 뒤에 임원 경제지 인재지에도 귤피 정향 시체산이라고 있죠. 시체산. 네. 정향 시체산이라고. 이게 인재지뿐만 아니라 또 역시 만필이라고 저희들이 최근에 번역해서 냈는데 이거는 실제로 임상한 사람이 130명의 환자를 치료한 내용 자체를 그냥 에세이로 혹시 서포만필 이런 거 보셨죠? 만필이라는 에세이 형태로 또는 약간 저 주고받은 대화체 형태로 이렇게 써놓은 거 보니까 이런 얘기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에 귤피 주력탕에 이렇게 해서 시체 이동을 더했죠. 시체 이동. 이걸 먹으니까 목구멍으로 삼키자마자 즉시 약을 따라서 기가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나면서 나왔다. 야, 이렇게 표현을 아주 리얼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말하는 중에 어떤 그 음식 요리하는 분들 한 뭐 20년 정도 이렇게 모인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하니까 그 요리하는 분들이 그런 감이 이렇게 발달된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서너 분들은 본인들은 그런 걸 느낀대요. 원래 이걸 먹으면은 어떤 데 이렇게 느끼냐고. 그래서 제가 그 뭐 의학책에 이렇게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아까 앞에 우리 일상생활에 우리 일상의 문화 속에 녹아 있다는 거를 그런 데서 이제 그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완전히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뜨거운 것이 이쪽으로 가고 뭐 차가운 것이 어떻게 간다 하는 이야기를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의학책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그냥 담겨 있는 것들이. 우리가 특별한 뭐 이야기를 누가 막 꾸며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들이 그리 들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 말하면서 그분들의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단맛이, 신맛이, 뭐 매운맛이 어떻게 작용한다 하는 것을 그대로 느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의학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이런 얘기를 약의 효과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 약의 효과를 그대로 써놓습니다. 동보감에 이렇게 그 한 말을 이 감꼭지가 이왕 얘기 나오니까 감꼭지에 대해서도 이 당나라 때 유명한 시인의 백거이 이런 사람들이 항주 춘막이라는 책에 뭐라고 했나요? 아 여기 붉은 소매의 소녀는 감꼭지 무늬 비단을 자랑하는데 그렇죠? 저 이게 무슨 말이냐 했는데 또 이 비단에 이렇게 수놓고 이런 사람들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 비단을 그냥 민무늬가 아니라 여기에 좋은 무늬를 이렇게 새기는 것 중에 감꼭지 이런 문양을 거기다 새기더라고. 물을 들여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가치가 한 단계 더 높아지는 거죠. 감꼭지 이게 뭔 정의가 있겠냐고 생각되는데 이런 거를 그 아름답게 물들이고 디자인하는데 그대로 있어요. 감꼭지가 진짜 그렇게 해놓으면 예쁘더라고. 깊이가 있고 우아하고 감꼭지니 감꼭지. 그게 이런 당나라 때 그 성당 시기에 최고의 시인의 글 속에 이런 게 나와 있어. 그냥 감꼭지 눈이 비단을 자랑. 우리가 이런 걸 그러니까 감 하나를 얘기하면서 그냥 먹고 이렇게 좀 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다는 거죠. 곳곳에 이런 예. 그다음 무라고 다 무는 정말 옛날에 할머니들이 해수 이런 걸 할 때 항상 무를 넣고 이렇게 무를 옆에 바로 놓고 숟가락을 드셨던 기억이 나요. 저도 나는데 화로 옆에다 이렇게 놓고 꿀 있으면 꿀에서 조금 타고 순무. 아 이것도 역사적으로 제갈공명이 군사를 이끌고 갈 때 이 순무로 그 식사로 많이 충당을 해서 제갈공명이 이름을 따서 제갈채라고 해요. 순무가 다른 의미로 여타 채소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주 넓어서 지금도 총나라지만 총나라가 지금 거기 있지 않습니까? 뭐 유비가 있었던 데죠. 제갈채로 이거는 또 어떤 저희가 있냐 새싹을 막 금방 이렇게 또 다 자라기 전에 새싹을 뽑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도 뭐 새싹 비빔밥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잎이 펴지면 삶아 먹을 수 있고 잎으로 시래기를 만들어 먹을 수 있고 오랫동안 주둔하면 세월을 따라 잘 자라는 것이 뭐 주둔한다는 것도 지금 군대하고 관련 있죠. 버려도 아깝지 않다. 뭔가 버려도 이건 아깝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돌아왔을 때 다시 캐 먹을 수도 있다. 누가 봐. 겨울에 저장해서도 먹을 수 있다. 약으로도 어떻게 쓰냐. 인지시에 약으로 어떻게 쓰냐. 뿌리와 잎은 맛이 쓰고 성질이 따뜻함에 독이 없다. 이게 무가 오장의 기운을 원활하게 돌게 하고 자 맞습니다. 오장의 기운을 원활하게 돌게 하고 이거는 어떤 특정한 질병뿐만 아니라 그냥 몸 자체를 잘 돌아가게 하는 우리 세 가지 근원 중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잘 돌아가게 하는 살이 찌고 강건하게 하는 기를 내리고 해수를 치료하면 이랬다. 해수 가래가 나오고 풍종과 유공 무슨 여러가지 염증 치료하죠. 신은 또 따로 신은 맛있으면서 맵고 씨가 약간 맵죠. 평함에 독이 없다. 신은 눈을 맑게 하고 황달을 치료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한다. 또 적치와 강한 소화의 문제 이런까지도 치료한다. 무가 밭에 나는 동삼이라고 얘기하는 밭에 나는 동삼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저기 있고 아 서유구 선생을 얘기하면 앞에서도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서유구를 얘기하면 항상 고구마가 떠올라요.
목화씨를 생각하면 누가 떠오른다? 문익점 선생이 떠오르죠. 서유고 선생이 가장 존경한 사람이 문익점이에요. 문익점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백성들의 삶이 이만큼 높아졌다. 정말 추위를 벗어나서 잘 살게 되었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합니다. 그거 본받아서 그런 사람을 배워서 자기가 뭘 했냐. 고구마를 우리나라에 재배하는 걸 성공시켰습니다. 호남 관찰사를 할 때. 호남 도지사를. 고구마가 서유고 선생 덕에 우리나라에 퍼지게 되었다. 그 이전에 들어왔는데 성공적으로 재배를 못했어요. 고구마를 얘기하면 목화씨는 문익점, 고구마는 서유고. 고구마 먹을 때 요즘 고구마가 엄청 비싸졌더라고. 그리고 고구마가 옛날 지금쯤 되면 꿍고구마 장사 나올 철인데 그 삶은 것보다 구운 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꿍고구마가 이렇게 하는데 요즘 꿍고구마는 다 이제 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가 하나 나왔어요. 특별한 기구가 에어프라이어가 나와가지고 에어프라이어 고구마를 하면은 삶은 것처럼 하는데 꿍고구마 맛이 나요. 그러니까 구우면 맛있는데 왜 구우면은 많은 부분 뜯겨나가잖아요. 그리고 잘 만들어야 되고 에어프라이어는 완전히 그런 걱정을 싹 저기 했더라고요. 그 알루미늄 박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넣으니까 에어프라이어? 예. 예. 조리기구에요. 예. 조리기구라 많이 쓰고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뭘 구워 먹는 데는 아주 최고예요. 네, 생선도 구워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다 구워 먹고 있어요. 특히 채소를 거기다 구우면 아주 좋아요. 네. 고구마뿐이 아니라 네. 호박도 거기다 구워 먹고 잘해요. 맞습니다. 맞아. 자, 그래서 요거는 서유고 선생이 보다 한 세대 앞선 사람이 중국의 서광계라는 사람이 또 13가지 뛰어나죠. 서유고 선생이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문익점 얘기했지만 중국에서는 서광계라는 사람을 그렇게 높였습니다. 서광계라는 사람은 명나라 때 예부 상서까지 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하의 그 전례자인 마테오리치. 마테오리치를 선생으로 모시고 서양의 저기를 중국에 도입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 마테오리치하고 서광계는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맞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서양의 천문학을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새로운 역법을 만들고 그 이 사람이 이제 농업과 관련된 걸 책을 쓴 것이 농정전서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를 서유고가 엄청 열심히 봤죠. 거기 있는 내용을 많이 인용하고 이분이 이제 고구마에 대해서 중국에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이 뛰어난 점을 앞사람은 이렇게 무에 대해서 간에서 얘기했는데 본인은 고구마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13개나 좋은 게 있다. 수확이 엄청 많이 된다. 색은 희고 맛은 달아서 땅에 심는 종자 중에서 아주 출중하다. 사람한테 이로운 것이 마, 산약이란 산약, 우리 마 있죠. 그거하고 비슷할 정도로 사람한테 이롭다. 줄기를 잘라 종자로 심고 올해 한 줄기 심으면 다음에는 수백 명 심을 정도로 그만큼 확 번전하는 게 속도가 빠르다. 줄기가 땅에 붙어서 마디가 또 뿌려. 줄기가 이렇게 번져나면서 그 줄기에 뿌리가 막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이나 비에 손상도 가지가 뭐 이렇게 손상될 그런 쌀 대용으로 고구마 먹어도 됩니다. 감자 먹어도 되듯이 고구마 먹어요. 제사상에 쓸 수도 있고 술을 빚을 수도 있고 쓰임새가 엄청 많습니다. 고구마가 있으면은 굶어 죽지 않아요. 보관하였다 가루를 내서 떡을 만들어 먹어도 날 것이나 삶을 먹어서 다 먹을 수 있다. 감자는 날 것을 잘 감자는 날 것을 못 먹습니다. 그 껍질에 독이 있어요. 그 땅에 있는 두더지가 못 파먹게 스스로 보호하려고 시아닌이라고 경작 면적이 적어도 이익이 많이 물리되기도 쉽고 잎이 무성하면서 고구마 잎사귀 줄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고구마 잎사귀 저기 다 먹을 수 있고 고구마 잎사귀가 최근에 뭐 농진청에도 그 비타민 뭐가 뭐 다른 어떤 종류보다 많아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뭐 상품을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
이 정도로 고구마가 좋은 점이 많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게 내용인데 풍성은 일을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대표적으로 무익점의 업적을 높였다. 호사자, 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최고가 우리나라의 무익점이다. 그와 관련해서 화면고, 어명고, 공명고 이 꽃의 이름을 다 수집해서 이름만 수집한 게 아니라 꽃 백과사전을 만든 겁니다. 어명이라는 물고기, 물고기 백과를 따로 만든 겁니다. 공명고, 곡식, 쌀, 보리, 밀, 뭐 콩 다 만들었습니다. 본인이 다 만든 겁니다. 새로 다 수집을 해서 체계를 새로 만듭니다. 왜 이렇게 했냐 하니까 일 좋아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 하게 하게끔 그리고 정확하게 알아야지 어디 무역한다고 가서 이렇게 도입할 때 안 속으니까 속지 말고 정확한 물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렇게 일을 하기 위해서 본인은 지식인으로서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왜 썼느냐에 대해서 다 써놨습니다. 거기 사진이 문익점이에요. 홍석 선생님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요즘 새로 만든 거죠. 그 문익점 선생이 그대로 남아 있지는 않으니까. 올 시대의 인물들은 뭐 이재현, 안향 뭐 이렇게 한 몇 명 뿐입니다. 원래 때로 남아 있던. 근데 어떤 분이 그 전에 최초를 썼는데 보니까 문익점 선생이 목화를 또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목화를 많이 재배해서 사람들의 생활을 많이 이제 향상되고 있는데 편리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작지들을 목화 재배하느라고 이제 산림 이런 걸 많이 좀 경작지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개발해가지고 그런 좋은 점은 있었는데 호랑이들이요 이제 그 사람 주장의 그 책을 실사 주장인데 호랑이들이 문익점에 목화 재배를 해가지고 많이 호랑이들이 저 사라졌대요 한반도에서 사라졌다. 예, 조선 시대 호랑이들이 한반도에 꽤 있었는데 문익점에 그 목화 재배를 해가지고 호랑이에 말하자면 소식지 이런 것들이 많이 파괴돼가지고 그 어떤 분이 그런 책을 썼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아는 것과는 약간은 좀 다른데 호랑이는 영종조 시대 때까지 많이 있었습니다. 영종조 때 호환이라고 하는 게 조선왕조실록에 많이 나오거든요. 예. 뭐 그 숙종 영조 때까지 호환이 일어나가지고 호수를 저기 해서 어디 가기 시켰고 몇 마리 잡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문익점은 고려시대 사람인데 그 이후에 뭐 예, 그 좀 이렇게 나타난 걸 보면은 조금은 좀 예, 다른 것 같은데 물론 뭐 경작지가 늘어나면은 저희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맞는 얘기죠. 근데 그것보다 오히려 호랑이로 인한 피해, 호환이 더 문제가 되었다. 호랑이가 사라진 게 문제가 아니라 호랑이의 그 피해를 입는 것, 사람이 잡혀가는 것이 조선왕조 거의 말기까지도 계속 문제가 되었었다는 것도 하나의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영어는 이제 풍석 자기의 얘기입니다. 복분자. 지금 우리 요즘 오히려 인기가 있는 거죠. 요거 풍석 스스로가 복분자의 효과까지 뛰어난 점, 절은 아니고 기이한 것. 그래서 꽃이 희고 열매는 푸르고 저온과 밭을 꾸밀 수 있다. 달고 심여 상큼하여 입을 즐겁게 하고 갈증을 풀어준다. 손님상에 올리면은 손님상 옛날에 봉제사 접빙객이 가장 저기 한데 손님상에 이렇게 올렸을 때 아주 빛이 나게 됩니다. 아주 뭐 아주 그 별미를 내 오셨군요.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게 또 남다른 기쁨이라는 거죠. 햇볕에 말려도 가루로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모종하고 가꿀 필요도 없이 잡초 비슷하거든요. 이게 잡초 덤불같이 자랍니다. 땅에 가득 자생하여 모종하고 뭐 가꿀 필요도 없다. 곳곳에 자생한다. 이것도 뭐 어디든지 잘 자란다.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익는다. 예, 이게 좀 빨리 익는 편입니다. 몸 초여름 이전에 기운을 더하고 약효입니다. 약효. 기운을 보태주고 눈을 밝게 하고 오장을 조화롭게 하고 피부와 윤택이 나게 하는 그런 만학지라는 데서
완악지를 하는데 요런 얘기는 지금 고양지나 이런 데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연결해서 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총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이걸 서영 선생이 직접 써놓은 복분자의 특별한 점. 이제 동물적으로 다뤘습니다. 동물적으로. 가물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참 저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한참 그 황소개구리로 우리나라 생태계 파괴된다고 막 얘기할 때 그 토종 전사가 막아내는 것 중에 유일하게 가물치가 있었죠.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지금 북미 쪽에 가서 북미 쪽 생태계가 이 가물치 때문에 파괴된다고 그쪽에서 우는 소리를 하는 모양인데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 가물치가 뭐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뭐 산후에 몸조리 할 때 이런 거 쓴다 뭐 이런 거는 좀 아실 것도 같은데요. 한자로 예라고 씁니다. 예. 예라고 쓰는 게 여기 보일 시자를 쓴 예는 예절할 때 예자잖아. 예절할 때 예자. 밑에 이제 좀 문풍 여자 쓰면은 가물치 예자라는 거죠. 왜 그런데 요걸 갖다가 이렇게 썼을까? 가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생태를 보니까 머리 여기 아가미 뒤에 일곱 개의 반점이 있는데 북두칠성하고 닮았어. 그리고 얘 행태를 보니까 밤에 고개를 들고 올라나와서 북극성을 향해서 얘를 취하는 모습, 얘를 아는 물고기라 이래야. 얘를 아는 물고기고, 뭔가 또 북두칠성 이런 무늬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얘도 물 바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어떤 나무에 올라가 있고, 이런 속설도 있어요. 뭔가 이 물 밖에서도, 그리고 진흙탕 물 없는 데서도 땅 밑에서도 오래 살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얘라는 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또 특이한 거네요. 아까 쓸개 결단에 쓸개가 나왔지만 다른 물고기들의 쓸개 모든 쓸개는 쓰니까 쓸개죠. 그런데 이 가물치만은 쓸개가 단술처럼 달아. 단술 예자예요 이게 또. 예. 단술의 우리 감주. 감주의 단술은 또 단술 예자는 뭐 앞에 들어가면 이게 술주자잖아요. 이게 술주자. 요게 들어가면 술을 뜻합니다. 술주자가 아예 뭐 이런 술주자가 이렇게 쓰이기도 하지만 요거 들어가 있는 다규자지 여기 들어가면 그 단술 감주죠 감주 감주 예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쓸개가 단술처럼 달아가지고 그래서 뭐 예어라는 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색깔이 검은 까닭에 현예 현어 오래 까마귀 옷자 썼어. 현례 오래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가맣기 때문에 우리 말에 가물타 가물 현이 가물 현자잖아요. 가물가물하다 그윽한 검은색이죠. 딱 까맣다 이런 게 아니라 그윽하게 어둑어둑한 그런 색의 뜻한 현이라고 쓰는데 바로 이 가물치랑 치는 이제 물고기를 나타내는 우리 말이라 멸치, 꽁치 이런 것처럼 가물치 우리 말도 요거하고 딱 닮았죠. 문의가 있어서 문의를 써서 문어라는 말입니다. 자, 압록강 상하류 북방에 있는 뜻이라고 북방어 북방이 검은색이기 때문에 가물치라고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가물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효과는 어떤 게 있냐? 맛이 달고 성질이 차고 독이 없다. 다섯 가지 치질 치료했습니다. 소변이 막힌 것 부종, 임신 중 부종. 임신에서는 부종이라는 건 다 이렇게 몸에 물기를 빼는 것이 핵심이잖아요. 부종을 빼는. 창자와 가는 치루, 창속에 벌리게 생겨 몸에 안 좋은 어떤 해충들. 쓸개는 맛이 달고 평하다. 목 안이 붓고 막혀 죽을 것 같은 걸 치료하다. 여기에 쓸개의 효능이 이겁니다. 달다 그랬잖아요. 목 안이 갑자기 부어가지고 숨을 쉬기 못하는 응급 증상에 쓸개, 가물치 쓸개 한두 방울 탁탁 때리면 금방 싸가 없어진다.
후비증이라 그래요, 요거를. 요걸 후비라고. 후비증으로 곧 죽을 듯한 경우. 조금만 떨어뜨려주면 바로 나는. 병이 심한 경우 물에 타서 떠먹인다. 먹을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감옥치가 여러 가지 쓰입니다. 우리 저기에 꼭 있어야 돼요. 아, 거기다가 요즘 같은 이 전염병, 아이들 전염병, 두창이라는 게 천연두. 가뭄치 달인 물로 아이를 목욕시켜 두창이 걸리지 않게 합니다. 섣달 금은 뭐 이렇게 큰 가뭄치를 잡아가지고 아이의 온몸과 칠규, 칠규는 원래 온 감각기관과 구멍, 소변, 대변 나오는 그 구멍을 다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냄새가 나도 다 이렇게 쓸어내지 말고 다 붙여두라는 그대로. 만약 믿지 못하겠으면은 그러니까 실험으로 보여주지 못하겠지만 이런 얘기로서 만약 이 내 말이 못 믿어오면은 한쪽 손 한쪽 발을 안 씻고 놔둬봐라. 거기에는 분명히 생겨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죠. 저희가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강조해서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옵니다. 만약 못 믿겠으면 어떤 이인이 정해진 처방. 그 다음에 또 혹시 순체라는 거는 혹시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순체 이 중국집에 가도 가끔 나오고요. 우리도 먹습니다. 회 이런 거 나오고 같이 할 때 먹는데 요 순체 나물이 약간 미끌미끌하면서 국이나 이런 데 이렇게 해가지고 먹는 건데 연꽃이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같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순체가 이렇게 쓰는 겁니다. 뭐 이렇게 쭉 보고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하고 소갈과 열비, 열증을 치료하고 기운을 내리고 구토를 가라앉히고 화열로 인해서 생긴 종기를 없앤다. 왜 이걸 썼냐 하면은 이 순체국하고 노회, 순갱노회라는 한자 고사가 있어요. 고사 성어가 있어요. 그냥 넘어가면은 장한이라는 사람이 서진 진나라니까 삼국시대 이후에 진나라의 이 장한이라는 사람이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몇 살짜리 올라서 서울의 낙양에 있는데 가을 바람이 싹 불자 지금 같은 계절이에요. 가을 바람이 불자 야 우리 고향 땅에 이 양자나 쪽에 강남에 고향에 강남에 자기 고향에 이때 딱 되면은 순나물하고 농어회가 지금 딱 맛있을 텐데 내가 여기 왜 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벼슬 때 탁 튕겨치고 내려가 볼 뭐라고 했냐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자기 뜻에 맞는 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내가 어찌 벼슬 사리에 얽매여서 수천리 떨어져 살면서 이따위 명예나 자기나 바라면서 살겠는가 하고 뭐 말을 써놓고 내려갔다는 얘기. 세상에 얽매여서 부귀나 공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고향에 맛있는 그 계절 따라 나타나는 별미를 이렇게 즐기면서 사는 그 삶이 더 나은 삶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순갱 노회, 농어회인데 순갱노회라는 고사를 많이 씁니다. 이거 어디 이런 게 있냐 보니까 제가 이몽경제지 예규지라는데 우리나라 팔도의 특산물도 다 나오는 거거든요. 거기 쭉 보면 전북 전주의 특산물을 제가 이렇게 재미를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이 순체가 쭉 나와요 다. 생강은 우리 저 전주의 그 봉동이라는 데서 생강 집산지 가시엿밥이면 김제 가시 나오죠. 생강도 많이 나오고 전주에는 뭐 감도 나오고 아까 나왔던 오치, 당나무 이런 여기 만경 김제 이런 데가 만경강, 동진강 이런 데가 있어가지고 수산물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게 고부 여기도 만경강 이쪽인데 이게 사다새 기름 사다새가 뭔지 아십니까? 사다새 기름이 여기 특산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다새는 펠리컨.
근데 이거를 그쪽 지역 사람하고 제가 그쪽에 있으니까 이야기하면서 야 그쪽에 진상품 중에 사다세가 있던다니까 그런 게 있다고? 그런 게 우리나라에 지금 예, 동물원에 가서 가야 보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철차따라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 그게 마침 진상품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런 거 하나 있으면은 그 지역에 특별한 하나의 그 이정표처럼 만들어서 여기가 사다세가 도래하던 곳이었고 이런 것이 많이 와서 신상품으로 이런 기록까지 이렇게 남아있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구나. 이건 너무나 일상적인 게 우엉을 혹시 살아있는 거 그대로 보면은 우엉이 이렇게 우엉씨가 어때요 거기? 우엉씨가 가시가 이렇게 막 달려 있잖아요. 그 속에 이렇게 벗겨 보면 이제 작은 까만 씨앗이 이렇게 요렇게 뭐 가시가 이렇게 있어요. 가시. 그래서 모진 악자를 쓰는 악자 예, 이런 거예요. 우엉씨를 악실이라고 악실. 얘는 또 어떤 성질이 있냐? 눈을 밝게 하고 풍을 없애며 옹자를 없애고 만진을 피부를 좋게 한다. 다른 용어로 서정자가 있고 악실이 있고 대력자라는 게 있는데 우엉이 가시가 이렇게 붙어가지고 쥐가 근처에 지나가면 딱 달라붙어가지고 쥐가 꼼짝을 못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래서 쥐 서자에다가 달라붙을 정자예요. 쥐에다 달라붙는 연초강목에는 열매 모양이 못생겨서 악실이라고. 뿌리와 잎을 모두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우체라고도 하고 산중의 방술사 신선들이 신선 그 연말을 하는 사람들이 은어로서 대력자라고 한다. 이걸 뿌리가 좋으면 이게 1m 이상 들어가거든. 힘이 얼마나 좋겠냐. 거기서 보고 신선들이 그 자기들 음식으로 사용하는 대력자 이러니 힘을 크게 북돋아주는. 그래서 채소 중에서 극히 좋은 것이다. 채소 중에 정말 좋은 것이 빽빽하게 갈아주면은 바깥으로 커지고 밑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거죠. 빽빽하게 갈아주는 것이 우엉을 잘 키우는 비결이 된다. 이제 거의 다 뭐 작약이 여러 가지 약으로 쓰입니다. 작약. 우리 아까 마가 산약이라는 게 나왔죠. 유향, 몰약, 성에 나온 몰약, 작약, 산약 이런 약자가 들어가는 거는 약으로 쓴 지가 무지무지하게 다른 약들보다 훨씬 오래됐습니다. 중국 역사책에 BC 한 1000년쯤에 있는 기록에도 작약이 약으로 나와요. 우리 당나라 때 뭐 선덕 여왕이 뭘 이렇게 모란꽃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했잖아요. 당나라는 모란꽃을 주는데 모란이 별명이 꽃 중에 왕이라고 화왕입니다. 작약이 근데 모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쟤는 왕보다 약간 밑에 재상. 그러니까 쟤는 화상이라고. 문화는 꽃중의 왕이라고 화왕, 얘는 화상, 재상상자 써서. 자, 약자의 약은 뭔가 아리따운 모습을 표현하는 의태어가 정말 아리따다라는 의태어가 작약이라고 해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약을 쓰는 작약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 미인의 아름다운 모습이 작약이라고 작약. 야오타오 이렇게 뭐. 우리 말에는 지금 받침이 붙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었다. 다른 식으로 읽을 수도 있다는. 작약은 뭐 이렇게 하는데 여기 내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시집 보낸다. 작약을 식물 시집 보낸다. 이렇게 해서 더 아름답고 좋은 품종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뿌리 나누기. 아,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 메밀이 우리 그 쌀도 이렇게 찹쌀, 맵쌀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목맥이라고 해서 이렇게 밀인데 밀과 밀이라는데
맵쌀 할 때 이거 매라는 건 매지다라는 건 기름지지 않다는 거예요. 찹쌀은 찰지다라는 건 뭔가 기름기가 많다는 뜻이고, 기름기가 없는 밀, 메밀입니다. 메밀. 이거는 가장 척박한 데 자라거든요. 가장 척박한 데 자라기 때문에 이거 자체도 양분이 별로 없어요. 메밀이죠. 강원도 가장 척박한 데 자라는데 지금 와서 또 역전이 돼가지고 가장 다이어트 식품은 좋은 거예요. 정선에서 나는 것이 가장 좋다. 소화이 저기가 없으면서도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해주고 몸에 안 좋은 중금속, 반석도, 백탁, 몸에 안 좋은 것들 다 빠져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메밀이, 별로 기름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뭘 남긴 게 없고 다른 걸 다 흡수해서 밖으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조지 이야기, 정조지는 바로 앞에 나왔습니다. 그 얘기를 이제 15분 정도 쭉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뒷간. 네? 뒷간 아닙니다. 화장실. 예. 네. 이게 우리 저기에 해무소라고 시골에 있는 화장실 있죠? 네. 시골에 있는 그걸 사진을 그대로 찍은 것 같죠? 근데 그대로 찍은 게 아닙니다, 이거. 어디? 미술 콘테스트의 출품작이에요. 그대로 있는 정원 콘테스트의 출품작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금상을 받은 적이었는데 밑에 이제 저기요. 그 사람의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공간 디자인하는 것도 여기 보면 출품 이 사람들이 볼 때 외국 사람이 볼 때 이거 자체가 훌륭한 이유를 쫙 써놨어요. 이건 출품작인데. 이거는 아까 그 눈 오는 거기에 제가 지금 그건 주국사당입니다. 이거 눈 올 때 아까 그 거기도 눈 올 때 사진 찍은 거고 여기도 눈 오는데 장독 때 사진 찍은 거예요. 뭐 앞에 거하고 뭐 별 차이 있습니까? 앞에 거하고 이거 하고 뭐 우리 정감상으로 야 그게 훌륭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느끼죠. 참 편안한 느낌을 주면서 우리. 고향이 그냥 바로 이렇게 떠오르고 눈이 와 있지만 춥다는 느낌보다 따뜻한 느낌이 이렇게 오면서 저 속에 뭔가 사람이 이렇게 여기에서 살고 있구나 저기서 아침에 뭐 장을 떠갔겠구나 이런 느낌이 오는 거죠. 자, 이런 속에서 우리 고향지와 인재지 같은 이야기들이 형성이 되었다. 고양지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뭐 한두 개 다 이야기한 것이 있어요. 8번으로 되어 있고 필요한 것들, 고쳐야 되고 지켜야 될 것들, 뭐 저기 도인 안마 이런 건 몸을 행동을 해서 보약 약식, 그다음에 부모와 노인들 봉양하는 것과 출산 육아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월별 양생표 해가지고 1월 달에는 뭐. 이럴 때는 너무 달력, 지금 달력에 매일 그런 거 하듯이 되는 게 우리 고양지. 서문은 이렇게 도가에서는 신선이 되게 하려고 하고 석가에는 성불이 되려고 하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일상생활에 부모를 섬기고 처자를 기르는 이 생활 속에서 우리는 뭔가 경지를 이루려고 하는 이게 우리 보양지의 목표다. 이게 아주 특별한 겁니다.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저기 하지. 이거 원래 발굴된 거고 나중에 우리 복원을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언제 거냐면은 BC 168년 지금보다 한 2200년 전에 중국의 한나라의 어떤 귀족의 무덤 한나라의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된 도인 안마, 도인 안마 그림인데 요즘 말하면 도인이라는 건 스트레칭입니다, 스트레칭. 근데 이 전문가들이 이렇게 다 분석을 해보고 한 50개 정도 동작이 되는데 요즘 뭐 연예인들 쪽에 가서 뭐 이렇게 스트레칭 그런 동영상도 이렇게 나오고 팔고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동작은 이때부터 다 그대로 있었구나. 몸의 스트레칭 동작은
몸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있고, 몸으로 이렇게 활발하게 하는 것도 있고, 몸 굽히고, 뒤로 젖히고. 그만큼 건강에 대한 지식은 오래되었다. 사실은 뭐, 호모 사피엔스, 거의 뭐, 인간 수십만 년 전, 이런 종이 형성될 때부터 몸이 달라진 건 없으니까요. 지금도 몸이 달라진 건 없으니까. 지능에서나 뭐하나. 아까 그 김삿갓 이야기랑 비슷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요건 이제 범중엄이라고 송나라 때 재상을 한 사람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 존경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유명한 악양무기라는 데에다가, 천하의 근심, 천하 사람이 근심하기 앞서서 내가 근심을 먼저 하고, 천하 사람들이 모두 즐거워한 다음에, 기뻐한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즐거워한다. 이런 걸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선비들의 어떤 마음가짐의 표상으로 회자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재상이 못될 바에야 의원으로서 환인 구세하는 것이 방법이다. 그게 내가 할 방법이다. 인생을 사는 좋은 방법이다. 라고 얘기한 것이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걸 따라서 해요. 경세 재민을 하지 못할 바에는 뒤에 물러나서 살림 속에서 환인 구병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의학 쪽에 가면 아주 많이 쓰는 얘기인데 소의 중의 대의라. 작은 의사는 혹시 질병을 치고 중간쯤 되는 의사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람을 치료한다는 것은 병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 전체 사람의 삶의 환경이나 이런 걸 다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대의는 그 환경 중에 가장 큰 것이죠. 우리가 뭐 지금 여러 산업재해나 지금도 뭐 이런 상황에서 택배가 물량이 막 이렇게 증가하니까 택배 기사분들이 과로로 이렇게 쓰러지고 하는 것들도 보면은 대의 시국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사람이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회 시스템을 바꾸어 나가는 일까지도 다 합해서 의사라는 거는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일까지도 포함을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의하고 관련했어요. 퇴계이황도 퇴계이황의 책인데 활인신방이라는 책이 유에서의 그 밑에 유성룡 선생도 신무요견이라는 책이고 홍의자원 박재우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렇게 다산 정약용도 의학책을 많이 썼습니다. 의령이나 마법 회통이나 이런 의학책을 직접 썼었고요. 흑윤도 통일동전을 쓴 흑윤도 의학과 관련된 책. 우리 동창이 발랐느냐, 노지리 욱신진다의 담구만 선생도 이런 쪽. 이창정이라는 사람도 이런 책을 씁니다. 조선 4대부의 필독서, 청장과 이덕물이라는 사람이 조선 4대부에 가면 반드시 꽂혀 있는 책 세 가지를 들었어요. 그리고 꼭 봐야 될 책. 하나가 율곡의 성학지교. 율곡의 성학지교. 그 다음에 반계유형원의 반계수록. 반계수록이라고 소위 말하자면 실학의 최우선 최저 태도라고 하는 사람의 저서고 그 다음이 하나가 허준의 동의고 사대부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세 개 중에 허준의 동의고함이 들어가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기본적인 이런 그 저거를 의학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이수광이라는 사람이 지봉유설 여기도 이런 그 건강에 대한 이야기들 몸을 지키는 것에 대한 이야기들 여기 맨 마지막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범인수요 물론 사람의 장수와 요절은 오로지 그 사람의 원기에 달려있는데 원기에 달려있다 유제 원기 근데 원기를 손상시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술과 색이다 이제 술과 여색이다 그리고 향쇠지 노 향쇠지라는 쇠해지는 것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지긋이 들어간 사람들
쇠약해지는데 나아가는 사람들 중년 이후에는 이런 걸 더욱더 삼가야 된다. 뭐라고 했냐면 여생을 피하기를 원수를 피하기를 피하는 것처럼 하고 그리고 풍 바람을 맞는 것을 안 좋다고 했죠. 풍을 피하는 것을 화살 피하듯이 하라. 풍을 피하는 것을 화살 피하듯이 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놓고 그리고 뭐든지 미리미리 대비하라 이런 이야기가 춥기 전에 미리 옷을 입고 옷을 너무 두텁게 입지 마라. 병이 생기기 이전에 어느 정도 보약을 좀 쓰고 약을 과하게 보하지 마라. 약을 과하게 보죠. 그래서 노인들은 약보다 음식으로 보아. 자, 이거 똑같은 얘기입니다. 약석을 천하게 보는 데 반해 노인은 약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자기 몸 동작 스트레칭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노인을 귀히 여기고 현가는 돈이 또 이거 도가를 얘기합니다. 노인을 귀히 여기고 약석을 천하게 보는 데 반해 속인 세속 사람들은 약석만 좋아하고 노인은 모른다. 약석에는 실제로 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으로 병을 치료하는 방법을 찾아서 요점만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보양지의 뜻이다. 요 얘기를 뒤에 있고 요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 동작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은 좋겠습니다. 도인 안마의 실제 이제 내용들을 좀 얘기해놨는데요. 손은 늘 얼굴에다 두잖아요. 손은 늘 손을 마찰해서 얼굴에다 두는 거. 방향을 써가지고 손을 이렇게 마찰해서 눈을 비비. 손을 마찰해서 손을 마찰하면 얼굴이 따끈따끈해지거든요. 눈을 요렇게 이건 뭐 어르신들이 제가 하는 분들도 많이 봤고 위에 있으면은 귀를 요렇게 귀를 앞으로 꼭 이렇게 문지르는 겁니다. 꼭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눌러주는 귀를 코를 이렇게 잔등을 잇몸을 잇몸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조금 더 가면요 이렇게 복합 동작으로 이렇게 들어서 고치라고 합니다. 이 치아를 두드린다. 고치 이게 이렇게도 그냥 하는데 어금니를 딱 맞춰가지고 자기 나이대로 또 앞니를 맞춰가지고 자기 나이대로 소리가 딱딱딱 나서 이 소리가 청량하게 들려야 됩니다. 소리가 청량하게 들리는 자기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이 뼈로 이렇게 받치 공명해서 들리기 때문에 자기 목소리가 남이 듣는 거 좀 다르죠. 자기 목소리 녹음했을 때는 좀 이상하죠. 자기가 듣는 거는 여러 경로로 듣습니다. 바로 듣는 게 많거든요. 이 딱딱 들리는 소리가 이 청량하게 자기한테 느껴지도록 치아 앞니를 부딪히는 것, 어금니를 부딪히는 것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줘. 자, 요 얘기입니다 지금. 양손을 교차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양쪽 귀를 잡아 위아래로 끝까지 당겼다 미기를 14번 하고 그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걸 똑같이 하지 않고 약간씩 조금 더 간결하게 바뀌어서 실행을 하기도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치아를 마주쳐 두드리면 치아가 썩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금은 세 가지 중에 항상 막히지 않고 계속 운동하고 돌아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예. 맨 마지막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몸을 이렇게 움직여주고 적절히 운동을 하고 노동을 하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사람의 몸이란 항상 움직여주면 복기가 소화되고 혈맥이 유통되어서 유통되어서 또 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비유하자면은 항상 움직이는 문 지돌이가 썩지 않는 것과 같다. 문 지돌이가 썩지 않는다. 호추 불부 유추 유수 불부. 호추 불부. 문 지돌이 안 치죠? 문 지돌이. 문 이렇게 하면 거기. 네. 거긴 계속 왔다 갔다 가지 않습니까? 네. 문 지돌이는 썩지 않고 유수, 흐르는 물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는 게 썩지 않는다. 흐르는 물, 유수는 불부하고 호추는 불후한다. 불다. 가만히 있으면 습기가 차고 있었는데 계속 왔다 갔다 혹시 지게 막 작대기, 지게 작대기도 사람들이 계속 매만지기 때문에 물론 사람의 손때라는 기름이 묻어서 그렇겠죠. 지게 작대기는 정말 약간 니스치라는 거 비슷한 그런 모양이다. 호추가 그런 거고 유수도 계속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 거고 흐르는 물은 계속 거기에 빗대어서 사람 몸도 피가 계속 돌게 하고 음식이 계속 소화되고 막히지 않게 계속 이렇게 해주는 것이 건강의 요체다. 요 얘기를 하고 제 얘기는 다음 저기에도 계속 될 거니까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 이어서 계속 하면서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여러분들 같이 뵙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뭐 약간 뭐 의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전부 잘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저도 아주 만족스럽게 보람 있게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네.